거미줄이 넓게 떠다닌다. 거울이 양쪽으로 깨졌다. 내게 저주가 내렸다고 레이디 샬롯이 외쳤다. 엘프레드 테니슨. 여러분은 아름다운 헐리우드 여배우 삶을 어떻다고 생각하나요? 만인의 연인, 남녀노소 좋아하고 어딜 가든 팬이 따라다니고 추종하는 삶이 부럽게 느껴진다면 이 이야기는 충격 그 자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팬 때문에 인생이 비참해진 한 헐리우드 여배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여배우의 삶이 어찌나 비참했던지 유명 추리소설 작가인 애거서 크리스티는 그녀의 비극적인 삶을 모티브로 한 소설을 썼습니다. 그 소설은 바로 깨어진 거울인데요. 깨어진 거울의 얘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아름답고 고귀한 여배우 마리나 그레그와 남편 제이슨 러드가 저택 고싱턴 홀로 이사 오면서 시작됩니다. 마리나는 리모델링을 끝내고 축하 파티를 열게 되고 많은 손님들이 그녀의 이사를 축하하기 위해 찾아오는데요. 그런데 파티 중에 배드쿡 부인이 발작을 일으키며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비참한 꼴로 죽은 배드쿡 부인이 마신 술잔에는 칼모라는 각성제가 검출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독살입니다. 그런데 그 잔의 원래 주인이 마리나였기에 범인이 원래 노린 사람은 마리나라는 추측이 이어졌고 그 후로 마리나에게 정체불명의 공격들이 이어져 경찰이 마리나를 지키려 했지만 안타깝게도 비서와 집사는 물론 마리나까지 결국 죽고 맙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범인은 바로 마지막에 죽은 마리나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마리나에겐 아이를 갖고 싶은 열망이 있었지만 오랜 시간 불임이라는 고통이 있었고 각고의 노력 끝에 간신히 임신했지만 아이가 정신지체 아이로 태어나 마리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신경쇠약에 시달리게 된 마리나는 여배우로서의 활동도 할 수 없었고 간신히 다시 마음을 다잡으려는 찰나 오랜 시간이 흘러 이사간 동네에서 만난 배드콕 부인에게 뜻하지 않은 얘기를 듣게 됩니다. 하나는 배드콕 부인이 소녀 시절부터 자신의 팬이었다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13년 전 버뮤다에서 배드콕 부인이 풍진에 걸렸는데도 마리나를 만나러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열이 오르는 바람에 의사가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지요. 상태가 아주 나쁜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을 잔뜩 하고 나갔어요. 3분이나 이야기를 나눴고 사인도 받았어요. 정말 끝내줬죠. 그날을 절대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마리나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풍진에 걸리면 정신지체아를 낳을 확률이 높아지는데 그때 당시 임신한 마리나는 원인 모를 풍진에 걸렸었고 그 원인이 바로 배드콕 부인의 이기심 때문이란 걸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나가 단순히 그것 때문에 배드콕 부인에게 사리를 품지는 않았습니다. 마리나를 고통스럽게 한 건 그걸 자랑스럽게 말하는 배드콕 부인의 악이 없는 이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소녀 시절 한 이기적인 선택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기색 없이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한 여배우에게 불행이 닥쳤을지 모른다는 생각 한번 해본 적 없이 살아오면서 그리고 직접 눈으로 여배우와 그 여배우의 자식을 보면서도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불행을 보는 것처럼 남일처럼 여기며 때로는 동정하며 그때 그 시절 소녀 시절 여배우를 만났던 즐거움에 대해 자랑스럽게 떠벌리는 그 철없는 이기심을 마리나는 참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느끼는 감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웃이라며 팬이었다며 자꾸 집에 찾아와
자기와 시간을 보내주길 원하고 이제는 같은 이웃이니 친하게 지내자고 요구하는 배드콕 부인의 마리나는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이 이야기가 실제 사건이었다면 믿어지시나요? 물론 실제 사건의 주인공인 헐리우드 여배우 진 티어니는 자신에게 불행을 떠안긴 팬을 죽이진 않았습니다. 그저 노려보았을 뿐이었죠. 하지만 진 티어니는 바로 그 팬의 이기심 때문에 인생의 대부분을 고통 속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진 티어니는 연기력이 뛰어나진 않았지만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나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하고 스위스의 교양학교를 다니는 등 젊고 아름다운 상류층 여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사랑받는 여배우였지요. 팬들로부터 영화 사상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라고까지 찬사를 받기도 했지만 그녀는 지독한 정신병에 시달려 대부분의 삶을 보내야 했는데요. 그 이유는 그녀는 임신 중인 상태에서 위문 투어 중 풍진에 감염되게 되었습니다. 풍진은 질환 자체는 고통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임산부에게는 기형아를 낳을 위험을 일으키기에 심각한 질병이었고 안타깝게도 진티언이는 풍진 감염으로 인해 1.42kg의 미숙아인, 거기다 백내장으로 인해 눈이 멀고 청각에도 문제가 있는 정신지체아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진티언이는 심각한 우울증을 앓다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탈출을 하려다 붙잡히기도 하고 스스로 세상을 떠나려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더욱 괴롭게 하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2년이 흐르는 어느 날 한 팬이 나타나 자신이 그때 그 위문 투어에서 그녀를 만나기 위해 풍진에 걸렸는데도 격리소에서 빠져나와 그녀를 만났다는 걸 자랑스럽게 떠드는 팬을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행사에서는 국채를 구입한 팬들의 볼에 키스를 해주는 등 스킨십을 해주어야 했는데 그 팬도 그 이벤트를 받았다며 뿌듯해하는 얼굴을 보며 그녀는 망연자실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지독한 불행이 단지 누군가의 배려 없는 이기심에서 비롯되었고 그 누군가는 지금도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겪는 진티언이의 마음은 참혹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티언이는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그 여자와의 첫 번째 만남은 기억나지 않지만 두 번째 만남은 평생 동안 기억할 것이다. 이후로 진티언이는 마음의 상처가 더 깊어진 채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1944년 이기적인 어느 팬을 만났던 그 날을 증오하며 우리가 진티언이의 일화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불행이란 너무나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람의 인생이 하찮아지는 게 정말 작정한 악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악이 없는 이기심에 의해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이 느껴지는 것은 하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상대는 우리에게 자신에게 악의가 없었다고 우리를 달래고 설득하려 합니다. 주변 사람들 역시 상대에게 악의가 없었으니 이해하고 넘어가라 하죠. 그런데 문제는 악의가 있느냐 없느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다면, 불편했다면 그것은 악의가 없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멀리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막상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만이 그런 악의만이 선을 그어야 하고 피해야 할 것으로 보고 악의가 없는 건 넘어가줘야 하고 이해해줘야 한다고 세상은 가르치지만 실제 생태계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진 티어니의 일화를 보면 진 티어니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 단지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았던 팬에게는 사실 악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악의 없는 이기심으로 인해 진 티어니의 삶은 지독히 불행해졌던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의 인생은 누군가의 다수의 악의 없는 이기심으로 인해 하찮아지고 지독히 불행해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누군가의 부탁을 함부로 들어주기보다는 일정한 자격을 요구한다든지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사람은 가까이 오지 않게끔 하고 타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당신에게 어둣하려 하는 사람에게는 선을 긋는 등 경계를 두어야 악이 없는 이기심이 쌓이고 쌓여 당신의 삶을 파괴하거나 힘들게 내려가는 일을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진티어니만큼 오르막내리막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사람의 인생이 뒤늦게 많은 걸 잃고 후회하게 될 때는 그간 당신의 주변에서 악이 없는 이기심들이 당신을 너무나 흔들어대고 외면하고 배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악의가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욕구만 중요해 당신에게 이기심을 드러내려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직접적으로 싸우지는 않더라도 그 이기심을 받아줄 수 없음을 넌지시 드러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과 이것은 지켜줘야 한다거나 이것은 안 된다거나 정신적인 풍진이 감염된 걸로 의심되는 사람은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진티언니 같은 자기 반성이 전혀 안 되는 지독한 이기심을 가진 팬에게서 삶이 망가지고 또 그러고 나서 다시 만난 후에도 위로는커녕 자기 욕구를 채웠다는 1차원적인 만족감에 취해 당신의 불행은 생각하지도 않고 떠들어대는 모습을 보며 두 번 상처받을 일을 만들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마음이 불편하다고 느껴진다면 그게 악의가 있는지 없는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되도록이면 선을 긋는 것이 좋습니다. 고통은 당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입니다. 불편한 장소는 피하고 가야 하는 장소라 하더라도 당신의 안전이 확보되는지 또한 의심되는 사람은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기적인 사람이 당신에게 악의가 없다는 이유로 당신에게 원하는 걸 쉽게 들어주지 않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이 무척이나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신이 보다 단단하고 안전한 인간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핀볼 이펙터입니다.